지어서 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누가 내 팬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이 아니고 좀 뭐 옅어졌나 뭐 아무튼 그랬나 봐요. 옅은 메이크업 약간 순수한 느낌으로 좀, 그리고 얼굴이 좀 되게 하얗게 방송에 나왔나 봐요. 그때 저를 보고 차은우 씨 닮았어요. 차은우 씨 닮았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아 근데 그게 차라리 캡처가 있는데 어 좀 그러니까 얼굴이 좀 하얗고. 오. 안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어디서 말을 못하겠네. 아. 진짜 느낌이 있어. 얼굴형이 있어 있어.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참. 여자 연예인 중에서 누구? 제일 마음에 네, 들었던 거. 아, 솔직히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자 연애? 아니, 아닐 수도 있어요. 나도 그런 거야. 그런 것처럼 누구 있었냐, 이 말이죠. 아, 그 옛날에 그 헤어스타일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한효주 씨 닮았다고 내가 얘기하고 다니. 형은 약간 제일 멋있는 거. 제일 아니 저는 거. 이제 어렸을 때 아, 제가 이렇게 이제 배우가 될지 몰랐을 때 네.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어 금성무 닮았다고. 오! 오! 금성무? 아 얼굴 형이 되게 닮았어. 아, 있어요. 맞아 맞아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약간 하관 쪽이 비슷하다. 하관. 그때 되게 핫했었거든요. 아 자레창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농구 선수 시절이었는데. 아, 배우가 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뭔가 이렇게 손이 굵직굵직한. 승기 씨는. 아, 솔직히 그냥, 아,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닮은 꼴이 진짜 막 제가, 오, 막 그 많이 안 드는데 저는 요새는 진짜 그 저랑 같이 촬영했던 대만 류유 씨. 아, 그 친구는 진짜 닮았어. 제가 봐도, 오, 이렇게 인매랑 이게 되게 닮았어. 특히 어쪽이 웃을 때. 되게 닮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되게 매력 있는 페이스거든요. 야, 여기 나오네. 저는 전 예전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 뵌 적도 있는데 김지훈 선배님. 어, 아, 닮았다. 닮았다. 양세형 씨요? 이거 여기 수입나? 치킨 먹어 치킨. 제일 기분 좋았던 거는 부끄럽지만 디카프리오. 오! 로미오 줄리엣 그래. 로미오 줄리엣 디셜. 오! 로미오 줄리엣 그래. 로미오 줄리엣 디셜. 와, 제일 기분 좋았던 거.